네, 5월 4일 1시 11분입니다. 아, 지금 운동을 가고 있고. 아, 지금 사실 깨어있는지 지금 12시간째인데 2시에 깰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새벽에 깼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자려고 했는데 못 자가지고 핸드폰 진짜 버리다가 한 8시쯤에 잠이 되게 쏟아졌는데, 아,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또 자면은 이거의 생체 리듬을 또 뽑고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아, 그래갖고 차 안 자고 그냥 버팅기다가 지금 이제서야 지금 운동 가고 있어. 지금 할 거 되게 많은데. 운동을 좀 진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아, 지금 할 것도 좀 많고 해갖고. 근데 운동 가야지 지금. 일단 지금 최우선 지금 운동으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아, 잠깐만, 저기 치킨집 생겼는데 이거 가봐야겠다 지금.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이라 생겼네. 어제 같은 경우는 운동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원래 저번주 금요일에 했어야 됐던 그 집 청소를 했어요. 집 청소, 집 청소를 하고 아이고 무서워. 청소를 진짜 정리전동까지 진짜 싹 다 했거든요. 싹 다 하고 그래도 좀 쳤던 집이 훨씬 많이 넓어진 그런 감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집에 좀 필요한 것들 사서 사랑 이케아 갔다가 이케아 가서 좀 살 거 사고 집도 정리하고. 그 우산 꽂이가 좀 필요했는데 우산 꽂이를 좀 살려고 좀 돌아다니고 왔는데 의상 포즈를 지금 막 못 찾겠는 거 있죠. 그래갖고 그 뭐냐, 그 봉으로 대체했어요. 봉 벽에다가 그 끼우는 그 봉으로 대체했어요. 봉에다가 의상을 걸어놓고 옷도 다 진짜 싹 다 정리하고 집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집이 뭔가 사람답게 막 못 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사람답게 좀 살기 시작하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네요. 바닥도 다시 한번 닦고 청소기 쑥 돌리고 배열을 좀 바꿔봤어요. 배열을. 아,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어 진짜. 내년에는 제가 오늘 나오면서 한 건데 원래 제 층에 그 세 명이 들어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랑 또 다른 옆에 애랑 그 다음에 옆 사람이랑. 근데 옆에 사람도 사람이
성공했더라고요. 이 건물 빠져나가는 거. 아, 우편함을 보니까 그 뭐지? 테이프로 감겨 있는 거 있죠, 테이프. 아, 저 건너야겠다. 테이프로 감겨져 있길래. 아, 없구나. 탈출했구나. 싶더라고. 좋은 게 빠졌겠죠. 여기서도 뭐 그래 뭐 나쁜 건 아니고 뭐 좋은 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미치 생각해 보면 아무튼 어제 청소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 있는데 앉아서 딱 있는데 벌 잠자 제가 밥을 한끼 못 먹었던 거야 한끼를 그래갖고 그 끝나고 나서 밥 사러 가서 마트 가서 배도 좀 사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갖고 벤또 먹으면서 제가 라면이랑 벤또랑 이렇게 사왔단 말이에요. 벤또랑 라면 먹으면서 유튜브 그냥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막 스르륵 눈이 감기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때다 싶어갖고 바로 그냥 딱 누워갖고 자야겠다 싶어갖고 자자 싶어갖고 잤죠. 근데 잤는데 2시에 깨갖고 아무튼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 지금 제 생체 리뷰를 이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기업 지금 여기 입사했을 때 그 기준으로 좀 돌려야 돼요 지금. 그때는 한 8시쯤에 일어나갖고 10시 출근이니까 정신없이 출근해갖고 10시부터 그 퇴근할 때까지 진짜 완전 풀집중했단 말이에요. 진짜 풀집중.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또 공부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집에 와서도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진짜 한 이 코로나 전까지 쭉 살아왔는데 이게 막 무너진 것 같아 이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체 리듬이랑 이런 것들 수면 패턴이라던가 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좀 안 나와서 아 근데 진짜 2시에 깨는 거는 진짜 고착화 되었는지 내가 진짜 4일 내내 이렇게 내리 연속으로 잤는데도 불구하고 2시에 딱 깬다는 게 참 신기하네. 지금 삶에 최적화된 아무튼 수면 패턴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근본으로 해서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지금 나의
나의 지금 신체, 나의 그러니까 뭐 나의 건강이란 거는 뭐 외적 건강, 내적 건강 둘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동 범위라는 게 기온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으니까 날씨도 있을 거고. 달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달려야 돼. 제가 유튜브 오늘 볼때 그거 봤거든요. 그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봤는데, 그중에 좀 뜻깊었던 게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게 역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산에 가거나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뭔가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생로병사였나? 생로병사 타이틀이. 거기서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뇌 해마가 줄어든대요. 뇌 해마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뭐 반응하거나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걸 인지할 수 없을, 먹게 될 뿐더러 처음에는 인지하지만 자율신경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뭐 스트레스를 이제 이완을 해주고 잘 휴식을 취해주면은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게 이제 뭐 분비가 되면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항스트레스. 아무튼 그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영향이 이제 가기 시작한답니다. 뭐 메디테이션도 있고, 명상도 있고, 운동도 있고. 예전엔 그거였어.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예전에 뭐 다양한 예전을 보셨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산에 가는 산에서 산림욕하고 오는 거. 일본 예제가 좀 신기하더라고. 그 산에서 뭐 운동하고 막 이러던데, 나는 산에서 뭐 운동하고 이런 거잘 모르겠다 이거. 아무튼 뭔가 근데 그 아까 하려던 얘기가 산에 가서 막 그런 걸 보여줬는데, 이게 수치가 확 되게 좋아졌어요. 어떤 수치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지금 저 또한 아마 그런 해마가 아마 줄어든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짐을 제가 좀 많이 느끼거든요. 말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어눌하고, 생체 기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과, 확실히 뇌 기능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근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산에 뭐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집을 산처럼 좀 꾸며야겠다. 내 집을 좀 산처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산처럼 꾸미는 건 불가능한데, 산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답은 명상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명상도 잠시 해줬습니다. 명상도 잠시 해주고, 긴장됐던 이 신체적 근육이
빡 주고 있거든. 서울에 좀 풀어주고 그랬네요. 와 진짜 얼마나 찢어 있었던 거야 진짜. 푸는데 한 세월이다 진짜. 푸는데 한 세월. 아무튼 그런 저러한 일을 하루를 보낸 하루였습니다. 일들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